신진대사가 원활하면 살도 안 찌기 때문이다. 건강하면 살이 찌지 않는다는 말이다. 건강하지 않아서 살이 쪘는데 살부터 빼고 오라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대저택 서재에서 다루는 건강 관련 내용들을 구독자님들께서 정말 좋아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저도 늘 고질적으로 달고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달고 사는 사람 미치게 하는 건강 문제, 바로 소화 능력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자주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할까? 왜 스트레스만 받으면 바로 위가 탈이 날까? 그리고 이거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이 부분 정말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은경 작가의 완전 소화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특히 다이어트 하면서 잘 안 되고 소화는 또 잘 안 돼서 2중 3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자는 수의학을 전공한 전직 수의사인데요. 동물을 보다가 보니까 사람이 야생 동물들과 달리 왜 이렇게 유독 질병에 취약한지 근본적인 물음이 든 거죠. 암을 한번 파헤쳐보자 싶어서 국립암센터와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에 들어가 약 8년간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 인위적인 약의 힘으로 질병을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애초에 병에 좀 잘 안 걸리는 몸을 만들 순 없을까 연구했다고 해요. 그러다 실제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겁니다. 완전 소화가 될 때 사람은 병과 최대한 멀어질 수 있다. 그래서 위와 간, 장과 췌장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 저자는 조언을 해주는데요. 저는 말 그대로 명확해서 좋았어요. 저자는 정확히 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까지 딱 말해줍니다. 다이어트, 소화, 간, 당뇨 같은 키워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집중해 주시고요. 한국인의 절반은 혈당이 불안정하다. 주변만 돌아봐도 심심찮게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우리는 인구 절반이 혈당 문제를 겪는 작금의 현실에서 비정상 기운을 감지하고 식생활을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과한 당분이 넘쳐흐르는 환경에서 살아간다. 당분은 고혈당, 고지혈증, 지방간을 만들고 온 몸을 돌면서 각종 질병에 취약한 환경을 조성한다. 넘치는 당분은 당 독소를 만들고 이를 몸이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염증이 생성된다. 그렇다. 염증은 모든 만성질환의 씨앗이다. 비염, 중이염, 위염, 대장염 등 염으로 불리는 질병에 한 번이라도 노출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라. 인체 염증 반응은 내과 진료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다. 그렇다면 대체 염증이란 무엇인가? 염증은 면역 과정에서 생긴다. 백혈구, 림프구와 같은 우리가 흔히 들어본 면역 세포들이 있는 곳이라면 염증이 생기기 마련이다. 즉, 염증은 면역 반응으로 몸이 정상으로 회복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면역이 전쟁이라면 염증은 전쟁터라 생각하면 된다. 지키고자 하는 아군과 침입한 적군 사이의 치열한 전투 끝에 열이 나고 통증이 생기며 빨갛게 변하고 붓기도 생기며 염증 부위의 기능 장애가 일어난다. 상처 부위에서 나오는 고름은 싸우다 전사한 백혈구와 병원균의 사체다. 아무튼 염증 자체는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이다. 그러면 뭐 염증은 그저 불필요한 걸 제거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본능 아닌가? 이게 뭐가 문제지? 싶을 거다. 문제는 적군이 과해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 미세 염증이 생긴다는 게 문제다. 몸속 미세 염증을 들어본 적 있는가? 처음 들었다면 오늘부터 똑똑히 기억하라. 미세 염증이 공존하는 한 당신의 몸은 항상 전쟁터다. 전쟁터에서 가장 필요한 건 생존이다. 몸은 본능적으로 생명 유지를 위해 중요 기관에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서 심장은 더 많이 뛰고 폐는 더 많이 호흡하며 신장은 쉬지 않고 더 많은 찌꺼기를 배출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덜 받는 장기는 어딘가? 소화와 흡수, 배설을 담당하는 위, 간, 장의 기능이 다소 떨어진다.
그래서 당신은 늘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붓는다. 왜? 위, 간, 장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증거다. 왜? 몸속 미세 염증들 때문이다. 자, 이 과정을 일컬어 신진대사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할 수 있다. 꽤 심각한 일이다. 왜? 우리 몸은 너무 잘 짜인 시스템과 같아서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기능도 무너진다. 간 기능이 약해지면 지방대사에 어려움이 생기고 비만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하물며 비만세포에는 또 염증 물질이 나오는데 이걸 처리하기 위해 몸은 또 다시 더 많은 에너지를 심장, 폐, 신장으로 보내고 위와 간, 장은 계속 도태된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걱정은 마라. 우리 몸은 다시금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타이밍만 지키면 된다. 자세히 살펴보자. 몸은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스스로 세포를 만들고 사멸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적혈구의 수명은 120일이고 위장 상피세포는 5일에 한 번씩 재생한다. 조금 길지만 뼈도 7년에 걸쳐 재생을 반복한다고 하니 우리는 사실 매일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셈이다. 그러니 잘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진대사다. 신진대사를 놓치면 건강했던 사람도 20대 후반이 되면서 소화력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늘어난다. 전에 없던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기도 하고 면역력이 떨어져 생전 안 걸리던 감기를 걸리는 건 기본이다. 그래서 20대 후반이 되면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경우가 잦아지고 만성 피로를 느끼기 시작한다. 30대가 되면 나이살이 찌면서 장이 예민해지는 과민 대장 증후군에 시달린다. 이렇듯 심각한 병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쩐지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를 우리는 반건강 상태라고 부른다. 암 역시 10억 개의 세포가 생겼을 때 진단할 수 있는데 10억 개의 세포가 생기려면 10년에서 20년 정도가 걸린다.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는 암과 같은 병을 미리 알아채려면 반건강 상태에서 당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 신호가 왔을 때 적절한 건강법을 활용하면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사람 몸이다. 몸은 기계가 아닌 자연이다.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고 몸에 쌓인 독소를 해독하며 휴식을 통해 기운을 불어넣으면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져서 건강한 조직과 장기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 염증이 많아서 살이 찌는 사람은 열심히 운동하고 적게 먹는 전통적인 다이어트 방법보다는 염증 치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염증을 줄이는데 다양한 자연 성분들이 도움이 되는데 비타민이나 식물 영양소도 필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물질은 오메가3 지방산이다. 염증에 노출된 몸은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불균형인 경우가 많다. 문제는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에 오메가6 지방산이 많다는 사실이다. 고기와 인스턴트 식품에 특히 많다. 해결책은 오메가6 지방산은 줄이고 오메가3 지방산을 늘리는 식단이다. 염증이 많은 사람은 동물성 단백질이나 튀긴 음식, 가공식품, 햄버거 등의 음식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 이러한 음식은 염증이라는 불꽃에 기름을 붓는 셈이다. 오메가3 지방산은 참치, 연어, 고등어 등의 생선 기름과 들깨, 견과류 등에 풍부하다. 이것만으로도 염증 없는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보자. 두 아이를 키우는 41세 김지영 씨는 결혼 전보다 몸무게가 20kg 불었다. 여러 차례 다이어트에 도전했지만 의지가 약해 지속하지 못하고 늘 요요가 왔다. 애들도 날씬한 엄마를 원하고 있어서 학교라도 갈 일이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반상회에서 간이 건강하면 살이 빠진다는 말을 듣고 오전에 과일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주일 만에 거짓말처럼 피부가 좋아지고 뱃살도 빠졌다. 이제 지영 씨는 날씬한 엄마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살을 빼기 전 염증 해독에 방점을 뒀기 때문이다. 간은 몸을 해독하려고 애쓴다. 결국 간은 지치고 피로 물질이 누적되어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된다. 이 과정이 자주 반복되면 혈액이 탁해져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림프에도 이상이 생기는데 그렇게 신진대사가 매우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소화불량은 각종 만성질환이나 난치병의 원인이다.
더욱이 간 기능이 떨어지면 동갑인데 더 나이 들어 보이고 파리해 보인다. 몸이 자주 아프고 병에 잘 걸린다. 여러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데 눈이 건조하고 침침하며 음식물을 소화하기 어려워한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럼증과 이명이 생기기도 한다. 어깨가 뭉치고 먹는 약이 점점 늘어나며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고 혈액순환이 안 되어 부정맥이라는 소리도 듣게 되고 밤에 깊게 못 자는 날도 많아진다. 이러한 증상의 중심에는 간이 있다. 그러니 이런 증상이 있다면 살을 빼기 전에 해독이 먼저다. 이 원리를 깨달으면 나이 먹으면 살찐다는 헛소리를 안 하게 된다. 즉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유지할지 살이 찐 상태에서 무한 다이어트에 돌입할지는 바로 간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지 말지 결정하는 이런 증상이 찾아오는 시기에 결정된다. 간에 과부하가 걸려 신진대사가 예전 같지 않은데 계속 20대 초반처럼 안 좋은 것들을 무한 루트로 때려 먹으면 내부 장기는 손상된다. 장기가 손상되면 간에 독소가 축적되고 피로가 풀리지 않으며 지방대사의 균형이 깨져서 비만이 찾아올 수 있다. 20대 후반부터 살이 찌거나 예전과 다르게 통증이 생겼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을 보면 간이 손상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은 내부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한다. 암연구소에서 일하던 7년간 수많은 동물의 희생과 반복적인 실험에서 나는 우연한 기회에 간과 장의 해독을 통해 몸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경험을 하고 해독이라는 신세계로 빠져든다. 그간 나의 주식은 햄버거와 빵, 삼겹살 위주였다. 암 연구자라는 직업이 무색할 정도로 몸과 음식에 대한 지식은 일반인과 다를 바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내 몸에 관심도 없었고 무책임했다. 이후 크게 아픈 뒤 전에 먹던 햄버거와 빵을 몸이 거부하며 강제 해독을 거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 간이 건강하면 음식의 소화와 대사가 원활하니 살이 찌거나 피곤할 일이 없다. 간이 건강한 사람은 이따금 빵이나 야식을 먹는다고 해서 급격하게 살이 찌지도 않는다. 간은 은행이자 세탁소다. 에너지와 관련된 500가지가 넘는 일을 한다. 은행에 돈을 저축하기도 하고 대출도 받듯이 간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간은 독소를 해독하는 세탁소 역할도 한다. 우리는 음식을 먹으며 330종이 넘는 첨가물을 함께 흡수하는데 이 첨가물은 대부분 석유에서 추출한 화합물이거나 발암 물질로 우리 몸에 전혀 쓸모없고 유해하기만 한 독소다. 간은 바로 이런 독소를 깨끗하게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킨다. 해독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는 애벌빨래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때가 너무 심하게 진 옷을 빨 때는 먼저 충분히 불리는 과정을 말한다. 즉 배출하기 쉽도록 독소를 변형시키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영양소는 과일과 채소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다. 제철에 나는 중간 크기의 과일을 매일 3개씩 먹어주면 좋다. 채소는 브로콜리, 콜라비, 케일 등을 추천한다. 그 다음 간은 2단계 배출 과정을 거친다. 이때는 독소를 물에 풀기 위한 작업을 거치는데 이때는 견과류와 고등어, 연어 등 생선류에 많이 포함된 아미노산의 각종 종류들이 도움을 준다. 바쁜 사람들이 하루 3끼를 완벽하게 건강식으로 챙기는 건 쉽지 않다. 오히려 너무 꼼꼼하게 챙기려다 스트레스가 생겨 정신건강에 해로우면 그게 더 문제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항산화 식품이 바로 과일이다. 과일을 오전에 먹으면 간 해독이 빨라지고 점심과 저녁 식사 30분 전에 하나만 먹어도 입맛이 교정된다. 허나 식후에 먹는 과일은 독이다. 과일의 당이 따뜻한 위 속에 소화되지 않고 발효하면서 영양 흡수를 방해한다. 그래서 식후 과일을 먹고 불편한 느낌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위장 점막이 손상되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빈속에 라면이나 스팸 등 인스턴트 음식 등을 집어넣는 건 안전하고 자연이 몇 개월에 거쳐 만든 음식은 해로울까? 스팸과 인스턴트 등 첨가물이 너무 과해지면 간의 해독력이 떨어지는 건 물론 이 독소는 다른 장기, 특히 뇌에도 쌓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하고 얼굴빛은 점점 어두워진다면 우선 간 건강을 챙겨야 한다.
간이 건강하면 지방이 분해되어 체지방은 그냥 빠진다. 애써 칼로리를 계산해가며 다이어트 식품 사는데 돈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죽은 음식을 먹어가며 어두운 얼굴로 운동하기 전에 간 건강을 챙기는 것이 다이어트에 더 빠르다. 운동에서 성공적으로 살을 뺀 사람들의 식단엔 반드시 토마토와 채소를 비롯한 살아있는 음식이 포함되어 있다. 닭가슴살과 함께 샐러드, 과일은 국룰이 아니던가. 그렇다. 오늘의 요지는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명체는 본래 병에 쉽게 걸리도록 디자인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가공식품을 모르는 야생동물들은 만성질환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동물원에서 자라거나 사람의 손을 탄 동물은 가공된 것들을 먹으며 병에 잘 걸리는 몸이 된다. 특히 익힌 고기와 사료를 주식으로 한 고양이들이 병에 잘 걸리고 불임 증상을 보이다가 3대를 넘기지 못한다. 자연이 제공하는 음식에서 멀어질수록 질병에 가까워진다. 자연은 동물마다 소화가 가장 잘 되는 음식을 주식으로 정해줬다. 미국에서 의사를 가르치는 의사로 유명한 조엘 펄머는 이렇게 말했다. 수의사와 사육사는 동물에게 가장 적합한 먹이를 이미 알고 있다. 사자는 육식 동물에 걸맞게 송곳니가 발달한 치아 구조를 지니고 있다. 고기를 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위산도 있는데 대신 침샘에는 탄수화물 소화에 필요한 프티알린이 없다. 또 장의 길이는 매우 짧다. 고기를 소화할 때 만들어지는 유독한 암모니아나 요산, 요소 같은 대사산물이 몸속에 오래 머무르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초식동물의 치아는 맷돌처럼 풀을 갈 수 있는 어금니가 발달해 있다. 풀에 셀룰로스를 분해하기 위해 위는 4개나 되고 체간의 20배나 되는 기다란 장이 무려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계속 소화를 시킨다. 자, 집중하자. 영장류로 분류되는 유인어는 어떨까? 유인어는 육식동물보다 많이 약한 송곳니와 어금니를 가지고 있다. 장의 길이는 체간의 5배에서 6배이고 탄수화물을 소화할 수 있는 프티알린을 가지고 있다. 유인어는 과일을 주식으로 먹는 과식 동물이라고 한다. 사람은 육식, 잡식, 초식, 과식 동물 중 유인원과 해부학적 유전학적으로 99% 일치해 있다. 특히 이 영장류는 사람과 가장 비슷한 대사를 해서 동물 실험 단계에서 가장 마지막 위치에 있다. 그럼 뭐 아예 똑같이 과일만 먹으라? 그런 게 아니다. 사람은 보통 잡식 동물이라 하고 유인원도 비율에 따라 잡식을 한다. 그러니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인간은 육식보다는 되도록 갈지 않은 생과일과 채소, 견과류, 통곡물, 씨앗류의 음식이 몸에 더 잘 받는다. 왜? 인간이 가진 20개의 어금니와 4개의 송곳니는 고기를 뜯는 것보다 씹어먹는 게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렇다고 채식주의자가 되자는 뜻은 아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죽은 음식 말고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생명력이 없는 음식을 먹고 산다. 이렇게 생명력이 없는 음식만 계속 먹게 되면 기본적인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긴다. 소화불량이 발생하고 섭취한 음식이 변질된다. 탄수화물이 소화되지 않으면 발효가 일어나고 단백질은 부패, 지방은 산패된다. 몸에 독소가 쌓이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독소가 쌓이면 간이 바빠진다. 이 과정이 수년간 반복되면 간 기능은 완전히 약해져 몸 전체의 신진대사가 완전히 망가진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최악의 질병들이 찾아온다. 암이나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의 증세를 보이는 사람의 장기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다. 뱃살이 찌고 피로감이 드는 것 자체가 몸이 지쳐간다는 신호다. 신진대사에 신경 좀 쓰라는 몸의 신호다. 운동보다 내장기관의 기능을 복구하는 게 우선이다. 안이 튼튼해야 바깥이 튼튼하다. 과식과 폭식도 심리의 문제라기보단 신진대사의 문제다. 치킨이나 피자, 과자 등 생명력이 부족한 음식을 먹으면 자신의 평소 양보다 더 많이 먹게 된다. 죽은 음식을 넣고 열량만 채우면 절대 안 된다. 진짜 음식은 살아있는 음식이다. 영양제보다도 일단은 음식을 잘 먹어야 한다. 아직 과학이 사람의 피도 만들지 못하고 수혈에만 의존하듯 자연의 산물은 인간의 과학이 흉내낼 바가 못 된다. 영양제보다도 운동보다도 늘 1순위는 살아있는 음식이다.
혈당과 염증을 모두 잡는 식단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주일 만에도 소위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다. 사람은 굳이 병에 걸리는 고통스러운 삶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노화는 질병이다. 신진대사를 끌어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전에 중간 정도 크기 과일, 사과 등의 과일을 3개 이상 먹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과 사과 3개, 점심은 현미 잡곡과 채소류와 버섯류 위주의 한식을 하고 저녁도 이와 동일하거나 혹은 아침과 비슷한 양의 과일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입맛이 인스턴트 첨가물에 너무 길들여진 사람은 아침 저녁은 건강식을 해도 점심은 자유롭게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기에 하루에 한 끼 행복을 누리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그러면서 차차 점심을 반찬 수가 너무 많지 않은 전통 한식으로 바꿔나가면 매우 좋다. 현미 잡곡에 나물류와 생선, 된장 같은 발효 음식, 싱싱한 채소, 해조류 등으로 이루어진 밥상은 최고다. 단, 모든 식사를 웬만하면 저녁 8시 이전에 마치는 것이 좋으며 식사는 물과 따로 50번 이상 씹어서 삼키는 게 핵심이다. 소화력을 위해선 꼭꼭 씹어서 침으로 완전히 소화시키는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때 국이나 물에 밥을 말아 먹는 것은 타고 있는 장작에 물을 부어서 꺼버리는 것과 같다. 장작이 잘 타면 까만 수치로 변하듯 음식이 완전히 소화되면 영양소는 온전히 흡수되고 찌꺼기만 남는다. 그러므로 한식 위주의 자연식 밥상을 꼭꼭 씹어서 침으로 완전히 소화하면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 같은 증상까지 예방할 수 있다. 50번 씹기는 완전 소화의 첫 단추다. 이 방법은 칼로리 계산도 필요 없고 가공식품에 길든 입맛을 바꾸는 유일한 지름길이다. 간 회복력도 빠르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간혹 유혹에 못 이겨 다른 음식을 먹더라도 몸은 금방 회복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체중 감량은 식단이 80% 이상을 좌우한다. 그러니 가성비를 보장하는 제철 과일을 오전에 즐겨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쌀을 멀리하지 마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몇 단계를 거친다. 처음에는 무조건 굶다가 배가 고프면 채소를 먹다가 성에 안 차면 고단백질 음식을 먹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찐다며 기름진 음식을 폭식한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먹지 않으려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쌀이다. 쌀은 미움을 받고 있다. 억울하다. 도대체 왜? 미 듀크 대학교 의대 라이스 클리닉은 70년째 쌀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월터 캠터 박사는 546명의 남녀에게 3끼 모두 쌀밥을 먹였다. 4주가 지나자 쌀밥을 먹은 남성은 평균 13kg, 여성은 8.6kg 감량했다. 또한 체중 감소뿐 아니라 심장질환, 신장병, 당뇨, 고혈압 등도 치료되었다. 요요 현상도 없었다. 쌀 다이어트의 핵심은 현미 쌀밥과 생과일 채소를 조화롭게 먹는 것이다. 여기서 육고기는 가끔 즐기는 선택사항으로 가야 한다. 밀가루 성분의 빵이나 면, 과자는 반드시 신진대사를 망친다. 요요는 우리 몸의 항상성이 깨졌을 때 찾아온다. 그리고 이 항상성은 과일과 채소, 현미 한식으로 유지할 수 있다. 단기간 내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다이어트는 이런 항상성이 깨져서 몸을 상하게 한다. 당분을 오래 공급받지 못한 우리 몸은 기아 상태로 변해 항상성을 유지하고자 당분을 최대한 많이 흡수하고 저장하는 과정을 위해 당을 빠르게 올리는 밀가루를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생 끔찍한 다이어트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 몸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자. 평생 살 안 찌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사람은 신진대사를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간을 위주로 풀어보았는데 그 외에 위와 장, 췌장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있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오늘 다루지 못한 챕터의 핵심을 다시 한 번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한 문장은 이겁니다. 나쁜 걸 참는 게 아니라 좋은 걸 점차 채워 넣는 방식으로 가자. 네, 사실 좋은 음식에 대한 추천 영상은 진짜 흘러넘칩니다. 저 또한 알고 있는데요. 환경이 사람을 만들듯
인스턴트와 첨가물이 든 음식을 안 먹는 데는 아이러니하게도 또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듭니다. 그렇죠? 우리는 나쁜 걸 참기보다는 좋은 걸 채워넣는, 그래서 나쁜 걸 밀어내는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나쁜 걸 막 채워넣는 게 편하고 좋았던 과거가 무색하게 좋은 걸 하는 게 더 편해지는 기가 막힌 순간이 딱 찾아온다고 해요. 저도 유일하게 먹는 것, 이 부분에서 늘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요. 저도, 여러분도 오늘 하루 나에게 좋은 것 하나를 더 채워넣고 그렇게 조금 더 편해지는 하루를 쌓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명심하라. 우리 몸은 결코 한 번에 나빠지지 않는다. 서서히 망가진다. 자, 오늘은 위와 췌장이 건강하거나 반대로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건강을 어떻게 하면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까지 짧고 임팩트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기준으로요, 한국인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암입니다. 그 중에서도 위암은요, 불과 몇 년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무려 20년 동안 최다 발생암 부동의 1위였어요. 주변에만 봐도 위가 약하고 만성 소화불량을 겪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 역시 소화기관이 약한 편이어서 늘 꼭꼭 씹어먹고요. 과식하면 바로 탈나요.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 지금까지 20년 넘게 몸무게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돌아와서요. 서양에서는 체중 200kg이 넘는 초고도 비만 환자도 흔한 사례인데요. 한국인은 위 흡수력이 약해서 그렇게 되기도 힘들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위 건강은 항상 신경 쓰고 챙겨야 해요. 그리고 최근 많은 분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부위가 있는데요. 바로 췌장입니다. 췌장암은 현재 기준 암 발생 순위 8위, 그리고 사망률은 무려 5위입니다. 이 순위보다 더 문제는요, 췌장암은 특별한 초기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위와 췌장, 둘 중에서 먼저 위에 대해 살펴볼까요? 우리는 신생아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사실 날마다 세포 분열이라는 기적을 누리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손톱과 발톱 깎을 시기가 돌아오잖아요. 머리카락도 계속 잘라줘야 하죠. 위와 장, 소화기관 상피도 마찬가지로 5일마다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거듭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사실상 우리 몸 안에서 세포 분열이 가장 왕성한 곳이 소화기관과 두피라는 건데요. 그럼 빨리 재생하는 만큼 건강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완전히 착각입니다. 급하게 막 서둘러서 만든 제품의 불량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확 와 닿으실 텐데요. 세포도 똑같습니다. 빠르게 분열하는 곳에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장기가 바로 소화기인 거고요. 저자에 따르면 암세포는 새로운 세포가 잘못 만들어지면서 생긴다고 합니다. 세포 분열이 정말 안전하게 일어나기 위해 소화기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세포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관여하고요, 암세포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항암 기능을 수행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좋은 베타카로틴이 어디에 있냐? 과일과 채소에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양배추와 토마토, 양상추, 샐러리, 아스파라거스 등에 더 많이 있고요. 또 그 중에서도 양배추는 진짜 최고입니다. 이 양배추에는요, 비타민 A만 있는 게 아니라 비타민 U가 그냥 가득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위장 세포 분열에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장 좋은 음식인 겁니다. 그래서 위궤양 치료에도 쓰이고요.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체니 박사는 이 양배추 속 비타민 U를 65명의 위궤양 환자에게 매일 투여했어요. 그랬더니 정확히 3주 만에 65명 중 63명이 완치되는 경이로운 치료 효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완치율이 97%네요. 네, 저자는 이 양배추를 웬만하면 매 끼니 먹으라고 하는데요. 특히 기름지고 자극진 걸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한다면 특히 이럴 땐 양배추를 무조건 같이 먹으라고 강조합니다. 미국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대 교수로 30만 건 이상의 위장 내시경을 진행한 신야 히로미 박사는요, 이제 위의 형상만 딱 봐도 그 사람 식습관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위는 선홍색의 부드러운 느낌인데요. 우유 같은 유제품이나 카페인 성분을 많이 마신 위는 점막이 상해서 울퉁불퉁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몸이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는 세포의 건강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다행인 건요, 위가 세포 재생이 빨리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거에 주의를 조금만 기울여도 위 건강은 상당히 빨리 호전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뭘까요?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췌장입니다. 저자는 특히 이 췌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20대 여성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죠. 29세 자영업자 김미연 씨는 가끔 당이 떨어지면 어지러운 증상이 찾아온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머리가 핑 돈 적도 가끔 있다. 그녀는 가방에 늘 사탕과 초콜릿을 가지고 다닌다. 그녀는 불규칙한 일정들 때문에 시간이 날 때 주로 폭식을 했고 아직 건강을 염려할 나이가 아닌 사람답게 라면, 햄버거, 치킨, 피자와 같은 음식들을 편하게 먹었다. 어느 날 이상할 정도로 너무 피곤하고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당뇨 전 단계와 이상 지질혈증, 혈관성 치매 가능성까지 20대의 나이에 들어보기 힘든 병명들을 듣게 된 것이 아닌가. 그녀는 정말 심하게 충격을 받았다. 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사명 당뇨병이 나타났다. 이게 무슨 소린지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요. 보통 당뇨를 걱정할 나이, 이게 뭐 엄청 나이 많아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 나이 정도, 그러니까 40대에 접어들면 한 번쯤은 1형, 2형 당뇨병에 대해 병원에서 듣게 됩니다. 이 개념은 저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1형 당뇨병은 소아 당뇨병이라고도 불리며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발병한다. 쉽게 말해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아예 안 되는 상태다. 2형 당뇨병은 생활 습관으로 나타난 병이다. 보통은 당분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진 형태로 나타난다. 예전에는 50대 이후에 많이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젊은 당뇨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는요, 체력도 확 떨어지고 몸이 진짜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게 보통이고요. 그럼 도대체 이 사명 당뇨병은 뭘까요? 저자는 당뇨로 인한 치매라고 설명합니다. 즉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뇌에 쌓이면요, 알츠하이머나 치매를 유발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췌장에 쌓여서 췌장 기능을 망가뜨리는 거죠. 이게 바로 사명 당뇨가 아니냐는 학계의 논의가 한창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 당뇨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다분하고 실제로 이제 치매 환자 중 당뇨병을 이미 앓고 있는 사람이 50%가 넘어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치매와 당뇨는 분명히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202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망 원인 8위가 당뇨입니다. 심지어 당뇨는 평생 관리하며 살아야 하잖아요. 평생 관리하며 살아야 하는 병에다가 사망 원인 10위 안에 든다. 말 다 했죠. 사실 엄청나게 많은 합병증에 이 당뇨가 관여하고 있는데요. 이제서야 아, 치매에도 당뇨가 영향을 끼치나? 라는 주제로 사명 당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런 솔루션을 줍니다.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이미 너무 많이 들어본 솔루션이라 딱히 뭐 엄청난 솔루션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저자의 솔루션은 이겁니다. 흰 쌀밥을 끊는 게 먼저다. 늙는 것 그리고 질병.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핵심은 혈당과 염증이다. 액상 과당과 설탕, 흰 쌀밥, 흰 밀가루 가공식품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킨다. 이런 식습관을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이어가면 사람 몸은 이제 인슐린 민감도가 점점 더 떨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긴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몸속 필요한 곳에 당분을 제대로 운반하지 못한다. 택배차가 택배를 운반해줘야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꼴이다. 명심하라. 우리 몸은 결코 한 번에 나빠지지 않는다. 서서히 망가진다. 만약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당뇨 전 단계를 의심하고 반드시 흰 쌀밥, 빵, 면, 떡을 줄여라. 한 끼만 먹지 않아도 매우 허기가 진다. 식사 전에 배고픔이 극대화된다. 당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 사탕이나 초콜릿을 가지고 다닌다. 밥을 먹었는데도 금방 허기가 진다. 피곤하고 무력감을 쉽게 느낀다. 상처 재생이 잘 되지 않는다. 팔과 다리가 저리거나 떨림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증상이 있거나 일단 이 피로라는 게 시작되면 저자는 무조건 당장 흰 쌀밥부터 끊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죠. 참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알면서도 지키지를 못해요. 왜?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삼시세끼 꼭 쌀밥을 먹지 않으면 뭔가 제대로 식사했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밖에서 식사하기 위해 음식점 가면 거의 흰쌀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끊어낸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쌀을 먹지 않던 시절이 더 건강했다. 네, 여러분. 흰 쌀밥을 한 번에 끊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숟가락이라도 덜고 한 숟가락 덜 먹는 만큼 앞서 말씀드렸던 양배추 같은 음식으로 채우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혹은 세 끼 중 한 끼라도 흰 쌀밥 말고 현미 같은 것들을 섭취해주는 거죠. 그리고 저자는요, 그 무엇보다 이 심리적 불안감이 실제로 당을 높이고 몸을 망친다고 강조하는데요.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실제로 식습관을 보면요, 미국보다 프랑스가 비만이나 콜레스테롤에 훨씬 더 안 좋은 음식들을 먹거든요. 그런데 실제 비만, 콜레스테롤 수치는 프랑스보다 미국이 훨씬 안 좋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심리적 불안감 때문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안 좋은 걸 먹으면서 아, 이게 몸에 안 좋은데 라고 자책하면서 먹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일단 자기들만의 음식에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프랑스 음식이 짱이야.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냥 즐기면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 막 완벽하게 흰쌀밥 다 끊고 밀가루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요. 내 심리적 불안감은 줄이면서도 이만하면 건강하게 먹었다는 느낌을 주는 메뉴 구성으로 적절하게 이른바 나만의 밥상을 차려나가는 게 가장 좋다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저자는 밥상의 양이 줄어든 흰쌀밥 대신 단호박, 양배추, 브로콜리와 토마토 같이 당도가 낮은 음식을 함께 먹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확 와닿게 말씀드리면요. 탄수화물에 옷을 입히는 겁니다. 탄수화물에 옷을 안 입히고 그대로 먹으면요. 혈당 스파이크가 무조건 나요. 혈당이 막 치솟는 거죠. 그런데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조금 전 말씀드린 음식들을 먼저 먹든 같이 먹든 옷을 입히면요. 혈당 스파이크를 훨씬 줄이거나 심지어 안 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70대인 박영희 씨가 밥, 빵, 면을 극복한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죠. 76세 박영희 씨는 잡곡밥을 줄곧 챙겨 먹지만 가끔 국수의 유혹을 이기기 힘들다. 잘 참다가도 친구들만 만나면 칼국수가 너무 먹고 싶다. 유혹에 져서 칼국수를 먹고 나면 혈당 수치가 확 올라버려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다. 나이 때문에 당연한 걸까 싶다가도 당뇨를 생각하면 두렵다. 그런 그녀는 방법을 찾다가 췌장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블루베리, 아보카도, 사과, 브로콜리, 샐러드, 두부 등을 밥상에 추가해서 우선적으로 먹었다. 그랬더니 점차 칼국수를 먹고 싶어하는 횟수가 실제로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혈당 스파이크, 즉 공복과 식후 2시간 사이 혈당이 급상승하며 심한 변동이 나타나는 현상도 없었다. 신기하게 몸이 더 좋아졌고 박영희 씨 스스로 거울을 보는 횟수도 늘었다. 마침내 자기 스스로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도요. 우리 생각하고 똑같아요. 좋은 걸로 나쁜 걸 밀어내는 원리인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솔직히 눈에 보이는 맛있는 것들 참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몸에 좋은 걸 먹는 것. 이것도 사실 습관이거든요. 제가 그동안 이 습관에 대해 말씀드린 영상만 50편은 넘을 거예요. 이 습관을 만드는데 사실 안 좋은 걸 막 참아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이제 버티는 건데요. 사람은 생각보다 오랜 기간 버틸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끝까지 버티지는 못합니다. 일단 좋은 걸 심어줘야 몸과 마음에 비로소 내 전략이 먹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다들 새로운 습관, 좋은 습관 가지려고 할 때 왜 다 참고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냐? 뭐든 처음에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참는 게 가장 쉽거든요. 그런데 쉬운 만큼 바닥을 금방 보입니다. 다른 것보다 참는다는 건 무조건 스트레스를 유발하잖아요. 건강이든 마인드든. 결국 건강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게 내 마음의 평온입니다. 그렇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면요. 형식적으로는 아무리 건강하게 딱딱 맞춰서 모든 걸 다 지키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지치니까요. 특히나 이 췌장이라는 장기는 이유를 막론하고요. 지치면 지칠수록 노화가 가속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결국 음식을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먹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좋은 것들로 배를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는요. 나를 위하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하고요. 건강한 이 음식들이 결국 나를 도울 거다. 내 인생 살린다. 나 성공하게 도와주는 거다. 라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먹어야 합니다. 사실 정말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수많은 곳에서 건강하려면 이렇게 해라, 뭘 먹어라, 그걸 어떻게 먹어라, 이건 먹지 마라, 여기저기 정말 많죠. 이제는 그냥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그런 방법들은 물론이고요.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들까지 한눈에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솔루션들을 결국 누가 가장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는 많이들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요. 누가 진심으로 이걸 즐기면서 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거죠. 결국 내가 내 인생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한번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사람은 이제 그만둡니다. 여러분도 단순한 건강 정보들 접하기에 앞서서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한 것들 먹고 난 뒤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가? 진심으로 그러고 싶은가? 기꺼이 유지해 나갈 에너지가 있나? 오늘 하루 진짜 한번 잘 갖고 보자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왜 없냐면요. 보통 하루라는 이 단위 자체가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요. 그 하루들이 쌓여서 한 달, 1년, 10년이 되는 거잖아요. 만 원 한 장이 소중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부자 못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오늘 하루 한번 잘 갖고 보려는 그 태도, 이거 하나만 신경 쓰면요. 여러분만의 밥상, 사실 알아서 바뀝니다. 인생도 바뀌죠. 건강한 식단 다 좋아, 좋은데 그렇게 먹고 살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분들 계시다면요. 내가 내 인생 어떻게 꾸려가고 싶은지 이거부터 먼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대로만 하면 사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삶, 원하는 모습, 원하는 만큼의 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에 딱 각인돼서 그냥 자동으로 상상이 되면요. 그러면 사실 더 이상 제 영상을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그게 너무 당연하도록 그 정점을 찍어줄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정말 많은 이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에밀 쿠에의 자기 암시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더 긴 말이 필요가 없죠. 당신은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 결정적인 한 줄로 많은 이들의 삶이 실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메시지 정말 잘 들어주신다면 성공이 간절하신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자, 여기 땅바닥에 폭이 30cm 되고 길이가 10m쯤 되는 널판지가 놓여 있는데요. 누구나 이 널판지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쉽게 건너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실험의 조건을 바꿔볼까요? 널판지를 들어 올려서 높은 빌딩 옥상에서 건너편 다른 빌딩의 옥상까지 걸쳐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감히 이 널빤지 위를 건널 수 있을까요? 아마 거의 대부분 두 걸음도 못 가서 다리가 후들거릴 겁니다. 아무리 의지를 쓰고 용기를 내도 못 지나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정확히 똑같은 널빤지인데 왜 땅에 있는 널빤지에서는 걸을 수 있고 공중에 있는 널빤지에서는 못 걷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널빤지가 땅바닥에 놓여 있을 때는 끝까지 쉽게 갈 수 있다고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 널빤지가 공중에 떠 있으면 아무리 바뀐 게 없어도, 아니 심지어 널빤지가 훨씬 더 튼튼해졌을지라도 그 위를 걸을 수 없다고 상상합니다. 떨어질 것 같죠? 그리고 머릿속에서 떨어지면 벌어질 끔찍한 모습이 막 그려지고요. 할 수 없다고 상상하면 여러분의 의지가 어찌됐건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상상이 안 되면 실제로 할 수 있고 없고랑 아무 상관없이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굉장히 아찔한 고층에서
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높은 곳에서 무언가를 수리하거나 청소를 하는 분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너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다리가 덜덜 떨리는 증상은요, 마음속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상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해도 상상이 안 되면 바랬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벌어지는 거죠. 상상은 언제나 의지를 이깁니다. 제가 예전 영상 게리 비숍이 말했던 인생을 바꾸는 여섯 문장에서 나는 그럴 의지가 있다 라는 문장을 소개한 적이 있죠. 네, 정말로 그럴 의지가 있다면 부단히 나아가면 된다고요. 그런데 몇몇 분들이 그럼에도 어렵다, 일단 하는 게 그 의지를 먹는 게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진짜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 그 마지막 퍼즐이 있어요. 인간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의지, 그 이전에 상상입니다. 상상력이란 건요, 막 선택받은 누군가에게만 있는 그런 특별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 상상은 우리한테 그냥 공기예요, 공기. 우리는 상상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아니요, 상상의 범주는 진짜 넓어요. 여러분이 또렷하게 기억하는 어떤 상, 이미지만 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은 믿음, 이것도 다 상상입니다. 그래서 상상이 무서운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동으로 재생되는 이 상상, 내면에 피어오르는 자기의심을 잠재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동 재생되는 상상은 딱 한 가지, 이 자기 암시로 밀어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준 에밀 쿠에의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에밀 쿠에가 주창했을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에밀 쿠에의 이 말은 진짜 완전히 무시당했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말인 것 같긴 한데 나는 지금 너무 바빠서 나중에 뭐 한번 생각해볼게,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런데 이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그래서 소수만 관심을 갖고 그 소수 중에 바로 성공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성공을 소수만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대로만 하면 사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삶, 원하는 모습, 원하는 만큼의 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에 딱 각인돼서 그냥 자동으로 상상이 되면요, 그러면 사실 더 이상 제 영상을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네, 사람은 이미지, 그림이 진짜 저절로 생생하게 떠올려지는 단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미지, 그림에 맞는 인생을 향해서 무조건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죠. 많은 분들이 이걸로 정말 어려워하시는데요, 의지랑 상상이 달라서 문제가 됩니다. 이 의지라는 건요,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그걸 해내겠다, 해낸다 진짜 라는 문장으로 표현되는 여러분 삶에서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손에 쥐고 놔주기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여기엔 힘이 들어가죠. 결의와 다짐, 기대, 노력, 가슴이 뛰지만 어딘가 마음이 불편한 그 상태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일컬어 이제 힘이 들어간 의지라고 하거든요. 이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의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은요, 그러고 싶겠지만 그게 그렇게 진짜 될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자는 모든 일엔 특정한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총 4가지예요. 1. 의지와 상상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상상이 이긴다. 2. 의지와 상상이 부딪히면 상상의 힘은 의지의 제곱으로 의지를 잡아먹는다. 3. 의지와 상상이 서로 일치하면 그 힘은 의지와 상상이 더해진 만큼이 아니라 곱해진 만큼 커진다. 4. 이 상상은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에 따라 움직인다. 네, 이래서 제가 잠재의식을 강조합니다. 저는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지만 영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혼용해서 사용되죠. 그리고 잠재의식보다는 무의식을 일상생활에서 좀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편의상 무의식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하지만 무시되는 진짜 나, 나라는 사람의 자아, 이게 바로 무의식입니다. 네, 우리가 이 무의식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제대로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의지와 합이 계속 안 맞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상상이 의지를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 무의식은 평소에 우리가 의식할 수 없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죠. 술 취한 어떤 사람이 마치 전혀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동안 절대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을 평소와 다르게 움직이게 만드는 그 힘이 뭘까요? 무의식은 우리가 겪는 온갖 작고 하찮은 사건들과 생각들까지 빠짐없이 기록하고 뚜렷하게 기억하거든요. 판단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보이고 들리는 그대로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다 같이 짜고 여러분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아파 보인다 라는 말을 하고 지나간다고 해볼까요? 처음엔 뭐지? 하겠죠. 그런데 이 상황이 반복되면 여러분은 정말로 어딘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플 만한 그 어떤 특별한 일도 없는데 말이죠. 듣는 걸 거르지 않고 받아들인 무의식이 자동으로 여러분이 아픈 걸 상상하게끔 만들었고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가? 하고 믿게 되는 것도 상상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막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더라도 믿는다는 건요. 일단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상상은 자기 암시로 다룰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 아픈 것 같아 라고 계속 말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암시를 거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암시를 끊임없이 듣고 삽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은 좋고 나쁨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암시로 여러분의 무의식을 세팅해 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암시에 여러분이라는 사람은 진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남의 말에 내가 정말로 아픈 사람이 될 건지 아니면 정말 아무 영향 없이 나 안 아픈데 그거 내 얘기 아니야 라며 걸러낼지 이건 완전히 100% 여러분이 무의식을 얼마나 세팅해 놓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아픈 것 같다는 말을 들어서 여러분이 진짜로 아프면 단련되지 않은 무의식이 이제 이 말을 자기 암시로 전환을 해서 딱 받아들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주입하는 생각, 의도가 나에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 자기 암시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무의식을 제대로 세팅해 놓아서 그러니까 단련을 시켜 놓은 거죠.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의 암시를 자기 암시로 전환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한테 닿는 순간 효력을 잃게 됩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정확히는 내가 원하는, 내가 정말로 그럴 의지가 있는 것만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 시간을 내야 합니다. 정확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직전, 그리고 틈틈이 자기 암시를 해야 합니다. 뭐로요? 여러분이 원하는 문장으로요. 네. 이제 정말로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이 자기 암시는 잠들기 직전 아침에 눈을 뜬 직후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두 눈을 감고 차분한 목소리로 천천히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죠.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모든 의지의 표현들 눈에 막 힘주며 말했던 내가 이거 진짜 꼭 무조건 한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잠시 동안이라도 마음을 집중시켜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나에게 오고 있다. 계속 생각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갖고자 하는 정체성에 대한 모습도 문장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들이 나에게 오고 있다. 혹은 내가 그것을 하러 가고 있다. 이러면요. 상상이 저절로 됩니다. 힘주지 마시고요. 그게 나에게 진짜로 오고 있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오로지 그게 나한테 오기 위해 하는 일이라는 걸 스스로 알 수 있게 문장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자연스럽게 상상이 되도록 해보세요. 이걸 해두면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정말 다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지금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 보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루고 나서 어느 순간 딱 보면 아, 그래서 그때
그때 내가 그걸 했었구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본인이 글을 써서 어떤 상을 받고 싶은데 상을 받는 모습까지는 그려지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상상이 안 되니까 그냥 꿈 같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필코 그 상을 받겠다라고 의지의 표현을 쓰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조바심이 들더라는 거죠. 자기 암시를 깨달은 그는 이런 문장을 지었습니다. 나는 매일 글 한 줄을 쓴다. 그리고 그 상을 받으러 가고 있다. 그는 상상 속에서 어떤 차에 올라타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글을 쓸 겁니다. 창밖의 풍경이 계속 바뀌네요. 그렇게 하루하루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차는 그 상을 받는 곳에 도착해 있겠죠. 그냥 너무 당연한 겁니다. 굳이 이런 특별한 것들이 아니어도 됩니다. 50억 자산가가 되고 있다. 몸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일단은 의지를 개입시키지 말고 그냥 편안히, 아, 나는 그렇게 되고 있다. 되뇌이세요. 50억이 아니어도 건강이 아니어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다 생각하세요. 일어난 직후, 잠들기 전 말고도요. 때와 장소, 기분 상관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암시를 하는 거죠. 그러다 가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이 들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근거가 있습니다. 이 자기 암시는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이자 도구라는 거예요. 인간은 사실 늘 자기 암시를 되뇌이며 살아가거든요. 네,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내면의 말들, 보통 속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다 자기 암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위험한 무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도구로서 역할을 하게 하려면 세팅을 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방향을 딱 잡아 놓아야 해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 숱한 자기 암시로 떠오르는 그 상상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않은 일은 여러분 현실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상을 길들일 생각을 안 합니다. 왜요?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길들이지 않고 살아갑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상상은 그냥 야생마처럼 날뛰거든요. 이 말에 올라탄 사람은 어떨까요? 그 말이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그 상황에 맞춰 맥을 못 추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거죠. 그 상태를 불안한 상태, 두려운 상태, 일명 내가 나를 모르겠고 나의 길이 도대체 뭔지,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는 불만인 상태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네, 순서가 잘못됐죠. 말이 그러고 있는데 기수가 중심도 못 잡고 있으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그렇게 마구 뛰어다니다간 결국엔 말도 사람도 도랑에 처박히게 된다. 잘 들어라. 기수가 말에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잘 다루기만 하면, 그러니까 기수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면 상황은 달라진다. 정말로 달라진다. 이제 말이란 녀석은 기수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따르게 된다. 네, 여러분 안에 야생마를 여러분이 컨트롤하셔야 합니다. 길들이세요. 상상, 자기 암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추십시오.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하고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법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간단합니다. 오늘 한번 시험 삼아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10초도 안들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말하세요. 정말 아무 때나 말하는 겁니다. 날마다 나는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머리에서 자동으로 막 재생되는 그 온갖 산만한 상상이 여러분의 고든 의지, 절실한 그 의지를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지는 있는데 잘안 된다. 이게 다 자기 암시로 무의식을 세팅해 놓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진정으로 바라는 그 일이 여러분의 무의식 진짜 제일 밑바닥, 그 원천 뿌리에서부터 그냥 너무 당연하다고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계속 스스로 말해주시고요. 정말 어렵지도 않은 차원이 아니라 너무 쉽죠. 아니, 그렇게 쉬운 거 해서 다 되면 사람들 다 성공하지, 그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렇게 쉬운 걸 거의 대부분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극소수만
성공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 사람은 단순한 건 너무 단순하다고 신뢰하지 않죠. 우리는 너무 똑똑해져서 각주에 각주를 달아 어렵게 어렵게 설명하는 이론에만 집착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 말이 늘 설득력을 잃는지도 모르겠어요. 상상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도 간단해 보이시나요? 그런데요. 이 상상은 사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진짜 내 것으로 여기고 상상하는 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무조건 더 어려워요. 꽤 오랜 날들을 스스로 되뇌어야 아, 진짜 내가 그걸 하고 있구나. 그걸 하러 가는구나. 이게 실감이 됩니다. 네. 단순하지만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건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오늘부터 하셔야 하는 겁니다. 모든 날이 좋아지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이 그걸 하러 가는 길이라고, 이걸 진짜 편안하게 계속 반복하셔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뭐라도 진짜 의미를 갖습니다. 정말로 그 상상을 눈앞에 갖다 놓았을 때 여러분은 말할 겁니다. 이러려고 그랬었구나. 네, 이걸 듣는 이 순간에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스스로 더 좋아지고 있다고 믿고 있으시다면 성공한 하루가 됩니다. 아침이면 그냥 늘 보는 풍경, 만나는 사람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뭔가를 하는 나, 이런 것들은 당장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바뀌면, 아니 정확히는 여러분의 상상이 바뀌면 그것들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올 거거든요. 아예 다른 것들이 됩니다. 남들 눈에 내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도 이 무의식이 하는 상상을 잘 길들이면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 그리고 시간까지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이걸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삶의 재질, 질감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더 좋아지는 거고요. 이제 이 영상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시겠어요? 제가 천천히 말할게요. 나는 정말로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 진심으로 바란다고 생각하는 것과 무의식이 다른 이유. 첫 번째, 진짜 죽을 만큼 간절하게 원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아직 여러분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에 제대로 각인되지 않았을 때이래요.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말 많이 듣는 그놈의 마인드 세팅, 그 본질이 진짜 무엇인지 최대한 쉽고 정확하게 짚어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본질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신기하게도 뭐든 핵심은 단순합니다. 좋아지고 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정말로 좋아지고 있다.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뿐입니다. 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사실은 다 좋아지고 있거든요. 어제보다, 그 엊그제보다 상황이 더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난 진짜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상황도 뭐 똑같고 나아진 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 거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인정하기 싫어도 사실은 더 나아지고 있어요. 이 내용을 처음 듣는 분들은 필히 오늘 영상을 다 듣고 일부를 보셔야 합니다. 고정 댓글에 달아두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선택한 지금 그 인생이 맞는 건지, 정확히는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 밀려드는 걱정과 의심,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저 밀어낼 겁니다. 어떻게요? 자기 암시를 통해서요. 여러분, 이 자기 암시는요, 뭐 이상한 요술이나 마술 같은 게 아닙니다. 말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모든 것이 눈앞에서 이루어진다는 뜻도 아니고요. 그저 자기 암시를 통해 무의식을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의식은 어떤 방향을 딱 잡고 여러분 몸과 의식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기울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그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떤 뭐 의지의 표현, 노력하겠다는 마음가짐, 그러니까 막 두 주먹 불끈 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상상을 하셔도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강한 집념도 보인다고 해도 여러분 안에 근원, 저 깊은 곳에서 강한 의심이라는 게 있으면 결국 여러분이 진짜 바랬던 것과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건 마치 해변에서 모래를 한 손 가득히 잡고 있을 때 힘을 줄수록 모래알들이 여러분 손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제일 중요한 건요,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거예요. 굳이 특별한 어떤 걸 막 애쓰면서 쫓지 않아도 그저 하루하루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지고 있다고 진심으로 상상하는 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네,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것, 이건 참 중요한 개념인데요. 사실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죠? 외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바꿀 수 있는 건 오로지 나 자신 뿐입니다. 이건 저자인 에밀 쿠에 뿐만 아니라 밥 프록터 역시 똑같은 말을 했어요. 당신의 주변 환경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스스로를 먼저 바꾸면 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외부의 상황, 사람, 변화시킬 수 없는 모든 것들에 막 매달리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시작할 시간, 즐거움, 어떤 일에 대한 여러분의 정신적인 만족감까지 다 빼앗아 갈 수 있거든요. 이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다른 누구를 보고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일단 정말 순수하게 그냥 내가 혹시 불평, 불안에 휩싸여 있는 건 아닌지 나를 먼저 살펴보고 들여다보고 내 모든 에너지를 나를 개선하기 위해 쏟아 부어보세요. 그거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작 나를 위한 것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괜히 다른 것들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해요. 나중에 보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바꿀 수 있는 건지 아닌지 딱 구별하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성공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좀 신기한 게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진짜 한 가지 비슷한 점들이 있어요. 바로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 위한 자기 암시에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1부에서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그리고 내 스스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계속 쭉 자기 암시를 일삼아 왔다고요. 그 암시로 내 무의식에서 튀어나온 모든 상상들이 오늘 여러분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고,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러니 가만히 놔두면 그냥 잡생각, 오만가지 생각에 불과한 마치 코피 풀린 망아지 같은 이 무의식 상상을 이제는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잡아서 세팅을 하셔야 해요. 이건 자기 암시로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생각은 곧 현실이 됩니다. 내가 나에게 해주는 말은 정말로 현실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불면증이 뭔가요? 나는 잘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잘 수 없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더 잘 수 없어요. 반대로 잠을 잘 자는 사람은요, 잠 자려고 누우면 곧 잠든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내 머리는 진심으로 잠을 자고 싶지, 그런데 잠이 진짜 안 오는 건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의 의식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무의식은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진심으로 잠을 원해도 여러분이 절대로 자각할 수 없는 이 무의식은 은연중에 나는 잘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해요. 진심으로 바란다고 생각하는 것과 무의식이 다른 이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진짜 죽을 만큼 간절하게 원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뭐 되면 진짜 좋긴 한데 안 된다고 해도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죠. 두 번째 이유는요, 아직 여러분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에 제대로 각인되지 않았을 때 이래요. 소프트웨어가 아직 다 설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이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에 부자의 소프트웨어 아니면 성공 소프트웨어 이걸 깔아보려고, 각인시켜 보려고 100번씩 말하고 쓰고 해보셨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에 프로그램 설치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설치 중 99%라고 떠있다고 해도 그 프로그램이 다 깔린 게 아니잖아요. 100%라고 뜬 다음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 그때 그 프로그램이 실행돼서 실제로 돌아가잖아요. 똑같아요. 이 정도 했으면 내가 그래도 거의 80-90%는 무의식에 각인시킨 것 같은데, 아니요, 안 깔렸어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내 무의식의 소프트웨어 완전히 갈아 끼웠지 라고 정말 당연하게 생각이 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 원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너무 당연하게 생각될 때, 그때 설치가 제대로 그리고 완전히 된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의 문제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무의식 가장 밑바닥, 그 뿌리에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지 않다는 거죠. 진짜로 신뢰를 하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목표를 이렇게 잡긴 했는데 내가 이걸 실제로 할 수는 있나? 이런 종류의 생각들이 무의식의 원천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죠. 아니요. 노력은 그냥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정말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하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평생 죽도록 노력하는데 평생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하루 5시간밖에 안 자고 이렇게 죽도록 노력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계속 형편이 힘들지? 지금 2잡을 하고 있는데 잠을 3시간으로 줄이고 이제 3잡을 해야 하나? 이거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과 에너지를 들이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해서 그 그림이 진짜 당연하다고 스스로 믿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통제하고 저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수많은 자기개발 방법론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좋은 방법인 것들은 이미 영상으로도 소개드린 바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걸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나쁜 습관이 안 고쳐져요? 계속 나를 그냥 놓아버리게 되나요? 그냥 두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 그냥 더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되고 있다, 나는 그 사람이 되고 있다, 한 번 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사라져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 수많은 자기개발 통제 방법들이 여러분에게 맞는지부터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하려고 이렇게도 애쓰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부터 살펴야 합니다. 그게 뭐든 나에게 맞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미라클 모닝이랑 찬물 샤워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의식이 먼저 세팅되는 게 먼저고 핵심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기 암시는요, 그 모든 자기개발 성공 그 밑에 가장 우선적으로 최우선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수많은 격언, 문구, 학원을 접해도 이만한 결론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하죠. 이 자기 암시의 위력은 어차피 여러분의 상태가 증명할 겁니다. 내가 느끼지도 못한 사이에 나라는 사람의 공기 흐름이 달라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공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정말 편안하게 내가 더 나아지고 있다는 그 느낌,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를요? 수많은 자기개발 프로그램 중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가장 편안한 것, 그래서 나를 그 어떤 내가 바라는 레벨로 올려줄 그게 뭔지 그냥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100번 쓰고 읽기를 하시든, 누군가 말하는 미라클 모닝과 명상을 하시든, 찬물 샤워를 하시든, 여러분 에너지에 딱 맞는 걸 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진짜 더 나아지고 있다는 정말 단단한 신뢰가 없으면 이 모든 방법론은 다 소용없습니다. 얼마간은 막 애써서 버티면서 할 수는 있을 텐데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무너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자기 암시가 먼저고요, 그 다음이 방법론이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 자기 암시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모든 방법들, 그리고 여러분의 성공까지,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자기 개발인 겁니다. 여러분, 자기 개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쩌면 좀 진부하고 하나의 트렌드 같기도 하고 뭐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 같고 이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삶의 방향을 정확히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그 방향으로 이끄는 모든 게 자기 개발이에요. 그러니 잠깐 하고 그칠 만한 것들에 발을 담궜다가 아, 이건 아니네 빼면서 스스로 또 아, 나는 역시 안 되네 이렇게 상처받는 이 무한한 순환의 고리, 이거 그만하세요. 이제 우리의 자기 암시에 아, 나는 안 되네 이건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래, 결국 잘 되려고 일어나는 일이다 해보십시오.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기, 새벽 기상, 찬물 샤워, 이런 것도 다 여러분께 아니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일주일에 한 권씩 종이책을 읽는 것보다 매일 오디오북을 듣는 게 더 편한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새벽에 기상하는 게 직업 특성상 힘든 분들 있죠. 아니면 정말 이상하게 새벽 기상하는데 더 피곤하고 하루 능률이 더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찬물 샤워하는데 자꾸 몸이 어디가 아픈 분들이 있고요. 다 각자에게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키워나가는 게 자기개발이고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는 건 탈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이 강하다, 강인한 사람이다 라는 건요, 나에 대한 조용한 믿음이란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기 암시가 익숙한 사람들을 보면요, 어느 순간 자기만의 삶의 이유를 만듭니다. 목적이 생긴 그 순간부터 강인하게 삶을 유지해요. 목적이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도 일단 하고 계속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선택한 그 하루하루의 습관, 선택들이 비로소 의미를 갖는 거고요. 아무런 목적이 없을 땐 참 힘들고 한 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았던 하루가 순식간에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건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나아지고 있다고 그냥 매일 말하세요. 아침, 저녁 이렇게만 말하셔도 좋은데요. 그냥 그런 거 정해놓지 마시고 이건 정말 1초면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틈날 때마다 생각에 여백이 생기는 순간 그래, 내가 진짜로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다. 속으로 계속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스스로 정말로 그렇게 믿게 되면 그렇게 되기 위한 좋은 습관들이 알아서 여러분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꼭 맞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침에 일어날 목적을 찾을 겁니다. 해야 할 일이 보일 거고요. 그렇게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스스로 목표를 쓰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그 어떤 과한 힘도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주먹 불끈 해낼 거야. 무조건 어떻게든 하고 만다는 그 팽팽한 긴장감은 쓰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상 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난 이랬는데 이런 말, 이건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는 부디 생각을 감독하는 겁니다. 방향이 안 잡힌 무의식은 굉장히 빈번하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러분을 괴롭게 할 거거든요. 뭘 해도 의심이 들고 아닌 것 같고 불편하게 불안하게 만들 거고요. 그러니 그동안 살아오며 여러분 스스로도 모르게 늘 품고 있었던 진짜 그 거지 같은 파멸적인 생각들, 이걸 새로운 자기 암시로 밀어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제로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고 있는 겁니다. 저자 에밀 쿠에가 소개하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들의 회의가 열렸다고 해요. 대략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이미지겠죠. 그 신들이 보기에 인간의 두뇌와 능력이 점점 똑똑해지고 강해져서 위협적일 정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능력을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숨겨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신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땅히 숨길 곳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곳, 깊은 곳에 숨겨둬도 인간들은 결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낼 것 같으니까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인간의 눈을 피해 이 능력이라는 걸 숨길 곳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그리곤 회심의 미소를 지었죠. 인간들이 절대로 찾아내지 못하는 장소, 네, 그 모든 능력이 숨어 들어간 곳은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쉽게 예스하지 말라는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댓글 중에 이런 글 봤어요. 협상으로 서로의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과 의견을 좁혀가는 그 과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 마음, 여러분의 상상, 여러분의 무의식을 전부 일치시키세요. 내가 나와 친해져야, 내가 나를 도와줘야 결국 다 순조롭게 풀리니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